입교편입니다. 재활입신 유희하니 이효위보니요 상기유례하니 이예위보니요 전진유열하니 이용위보니요 치정유리하니 이농위보니요 거국유도하니 이사위보니요 생재유시하니 이력위본이니라. 입교편입니다.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. 재활 입신유의하니 이효위본이요. 입신할 때 신자는 자기 자신을 세운다. 자기 자신이 목표를 세우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딱 세울 때에 그 의리가 있으니 첫 번째로 세워야 될 가장 큰 줄기는 바로 효더라 이거죠. 효로서 근본을 삼고 상기 유례하니 이 기자는 우리 서기 단기 서기 할 때 기자입니다. 기가 뭘까요? 그러니까 기준, 핵심 그런 뜻이에요. 상례를 치를 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예절이 있으니 이에 위본이요. 그 상가에서는 최고 급한 일이 바로 슬픔이지요. 슬퍼하진 않고 괜히 상주가 사람들 대접한다고 술이나 먹고 그냥 헤어버리고 있으면 그건 절대로 그건 상당한 집이 아니지요. 전진유열하니 유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열이지요. 예, 열. 우리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셔요. 사열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국군의날 보면 막 가로 세로 쫙 서 있잖아요. 그게 열입니다. 열. 그러니까 전진유열. 전쟁터에 진을 치고 나갈 때는 행렬, 이 군대의 그 가로 세로 줄이 있으니 그 중에서 근본은 전쟁터에서는 용기가 바로 근본이더라 이거죠. 치정유리하니 정치를 다스리는 데는 이치가 있으니 이농 위본이요. 농사가 근본이 되고. 모르겠어요. 지금 세상이 변해서 농사를 소홀히 여길지 모르지만, 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요, 일단. 거국 유도하니, 나라를, 이 거자는 사실은 살 거자지만,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자고요.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으니, 이 사위본입니다. 이거 사라는 것은 논어에는 오늘 배울 글이 사실은 뒤후자로 쓰여 있어요. 후사라고 합니다. 후사. 이게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 천자라든지 재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궁녀를 무수히 많이 드리지요. 그리고 임금하고 만약에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면 빈으로 올려주지요. 그래서 무슨 빈 무슨 빈 그러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자식들이 생겨요. 태어나자마자 바로 적장자 원칙을 해갖고 딱 그 사람이 너는 천하들이니까 네가 바로 뒤를 이을 세자다 해서 세자로 딱 키우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여러 갈래에서 나온 자식들이 서로 다툼을 합니다. 국가의 위태로움은 내분이 곧 밖으로 퍼져서 골마 터져서 나라 온 나라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정치하는 데 기본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은 무슨 정당 간에서 아마 다음 타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서로 지명을 하고 거기에 세가 이렇게 모아지고 그렇죠? 그게 아마 이거 같은 걸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후사를 정하는 것이 근본이다. 생재유시하니 재물을 만드는 데는 때가 있으니 이력위본이라 힘써 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 되더라. 이거죠.